안녕하세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민 여러분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 상점가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원 근거 또한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재부품, 미래자동차 등 충북의 미래산업에 대한 제도 또한 마련해 충북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도종환 국회의원과 청주시의회, 그리고 저희 충북도의회가 삼위일체를 통해 의회의 순기능을 최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적이었지만 주민, 계층 간 업종별 소통 강화를 통한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집행 후에 견제와 감시뿐 아니라 협력을 통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언론활동, 방송토론 및 정기적인 출연과 신문 칼럼을 통해 도민과 의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해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천하는 의정활동이었습니다. 또한 학급 과밀화 문제, 삶의 질을 높여줄 생활 SOC 문제, 코로나 대비 및 사후 대책에 대한 대안 제시, 서민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청년과 여성 농업인 정책을 통한 소멸 위험 지구에 대한 대책, 충북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대안 요구 등 주민의 입장에서 의회의 권한을 최대한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도 물러섬이나 타협 없이 맡겨진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도민들 또한 동반자로서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를 극복하는 원년이 되길 바라며 올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뜻하신 바대로 성사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복대동 소재 공구상가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욱더 활기찬 그날을 생각하며 여기서 인사드렸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